강아지들이 서로 무는 신용을 하면서 놀거나 아니면 눈이 내렸을 때 눈밭에서 이렇게 펄쩍펄쩍 뒹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적 있지. 사실 원숭이도 기린도 하마도 물론 인간도 자연에 있는 동물은 모두 놀이를 할 줄 알아. 생각해보면 놀이가 딱히 생존에 도움이 되진 않잖아? 만약에 정말 약육강식이고 좀 더 생존에 유리한 활동만 남아있다면 놀이는 쓸데없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계속 놀고 싶은 걸까? 그건 바로 놀이가 살아났는데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이지. 이 책 놀이 즐거움의 발견은 왜 우리한테 놀이가 꼭 필요한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알려주고 있어. 이 책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연구자들이 뇌 크기를 비교했을 때 큰 뇌를 가진 동물은 작은 뇌를 가진 동물보다 훨씬 노는 시간이 길었대. 왜냐? 뇌 속에 신경 연결망들이 있는데 이 놀이를 한 동안 이 연결망이 이어지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. 또 정해진 장난감을 가지고 정해진 방식으로 노는 아이들보다는 적극적으로 몸을 쓰면서 상상을 하고 룰을 만들면서 친구들과 같이 노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됐다는 연구도 있어. 우리 뇌가 발달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놀이는 정말 필수적이야. 이 책의 저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스튜어트 브라운은 일터에서도 놀이를 적용해보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가 있냐면 내가 정말 쓰기 싫은 보고서가 있어. 이 보고서를 언제 써야 될까? 아, 너무 싫다 할 때 상상 놀이를 해보는 거야. 내가 이 보고서를 딱 끝내는 순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기립박수를 쳐주는 상상을 하는 거지. 와, 대단해요. 이 보고서를 끝내다니 당신이 정말 천재예요. 아니면 회의에서 업무랑 전혀 연관없는 농담을 누가 더 잘하나 내기를 하는 거지. 그러다가 정말 회의가 잘 풀리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은 거고, 아니어도 서로 즐거웠으니까 그걸로 또 좋은 거고. 우리나라에서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잖아. 일과 삶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말이었는데 일을 꼭 해야 한다면 정말 꾸역꾸역 해내는 것보다는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? 일을 어떻게 하면 놀이처럼 할 수 있을까? 유튜브를 하면 되나? 따단.